당근이니 유담 남면이 아직도 대누나가 있나요? 그럼 2주 뒤에 영원히 사라지는 건가요? 네, 일단은 손해보험 쪽 유담 남면제가 원칙적으로는 9월 30일이죠. 9월 30일 날 이제 끝났어요. 이 M 화재에서 딱 2주간만 10월 14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.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만 유상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. 성인 보험에서도 유상 납입 면제가 단 2주간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동탄맘님, 성인 보험 납면이 되나요? 가입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? 성인 보험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. 어린이 보험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. 그런데 이거 괜히 또 오해하실까 봐 어떤 내용이냐면요. 어린이 보험은 표준체나 무해지나 다 납입 면제가 가능하지만 성인 보험에서는 일단은 표준형만 납입 면제가 되고요. 저렴한 무해지 보험에서는 납입 면제가 안 됩니다.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도도녀님. 유담 걸리면 어떻게 납입 면제 되는 건가요? 일단 보험료를 내어드리고요. 유담이 우리가 네 가지잖아요. 각기 경제. 예를 들어서 갑상선 진단 받았다. 그러면 갑상선 진단비 없어지고 나머지 세 개치기 약은 살아 있고요. 차후 보험료는 안 내셔도 돼요.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인데 1년 납입하고 이제 납입 면제가 됐다. 19년치는 보험료 안 내도 보장만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. 물론 갱신형 특약이 있으면 갱신형 특약은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. 나중에 갱신될 때. 자, 박지영님, 어린이 보험은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죠?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. 하지만 L 화재랑 H 손해보험 있죠? 오락납이 여기서는 와우. 35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가 되었죠. 특히 L 화재에서는 표준형에서 보험료가 비싸지만 우리 또 무해지 보험은 H 화재죠. 호락납이 여기서 35세까지 어린이 보험 납입 면제가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